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독부터가 문제인데 시정 연설의 내용은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 앞에 서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대신 읽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참담하고도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독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 내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습니까? 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이 금융권으로 달려가 돈을 빌려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입니까?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정책적 의지에 따른 재량 지출은, 특히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재량 지출은 큰 폭으로 삭감했습니까? 무책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의 후폭풍이 우리 서민들과 특히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고요? 30조 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것이 위험 천만한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 나온 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대통령과 총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홀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도 11년 만에 대신 읽게 했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으로 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명태균만 신성 불가침인 대통령실의 강력 법적 대응, 정말 가소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를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 강력 법적 대응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처음 만났을 때 최은순 씨도 있었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익숙한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의혹의 몸통은 바로 명태균 씨 아닙니까? 매일같이 통화 녹음과 인터뷰를 비롯한 수많은 명태균 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실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입을 꾹 다물고 그 무슨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애꿎은 언론에만. 강력 법적 대응이란 입틀막으로 협박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태균 씨는 신성 불가침이라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될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는 무슨 대단한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신성 불가침 명태균만 쏙 빼놓은 대통령실의 강력 법적 대응 전혀 무섭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소롭고 그야말로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